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자동화 그리고 자율화에 주목하고 있는 시장, 이에 로봇이 오늘도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다른 것도 아니고 농기계 기업이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일명 농슬라, 농기계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대동이 이 포스코와 손을 잡고 특수목적 임무수행 로봇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을 전한 건데요. 이 같은 내용을 소화하며 특히나 대동을 비롯한 대동 그룹주의 시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4%, 13% 각각 강세 보이고 있고 대동 금속까지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런 소식의 개장 직후부터 함께 관련 농기계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던가 비료 사료주들도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러한 로봇 개발 소식은 농업계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외에도 가장 크게 동반 상승을 보인 건 산업용 로봇 기업들이었습니다. 이어서 로봇주들의 시세도 체크해보죠. 모비스, 이랜시스 각각 8%, 5%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도 로봇주, 특히나 로보로보, 티로보틱스, 에브리봇이 연속성을 보이며 6%에서 4%, 1%의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주도주를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로봇주들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수님들, 이런 로봇주들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로봇주 어제에서 오늘도 주요 이슈로 다뤄볼 내용입니다. 어제 이어서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로봇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한, 농기에 관련한 이슈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K기계, 그러니까 기계 안에는 뭐 다양하게 포함이 되겠죠. 인프라도 있고 농업 관련한 기계도 있고 이 K기계에 대한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전달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테마성으로 볼 게 아니라 추가적인 투자의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일단 우리 손석우 교수님 네. 자세한 내용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어제 이어서 로봇주가 계속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유를 바꿔가긴 하지만 로봇이 우리 주식시장 하나의 이제 뭐 지금은 테마성이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 상반기 같은 경우도 2차 전지가 한참 뜨거울 때도 간간이 로봇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주목을 받았다가 사그라지고 하반기 들어서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떤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로봇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시화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갈 길은 멀었다라는 그쵸. 게 냉정한 현실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공식 통계를 쓰고 있는 로봇 산업 실태 조사 같은 걸 보면 팬데믹 때 그렇게 로봇 관련된 산업 시장이 많이 크진 못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대기업들의 큰 단위 투자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가 사실 확인을 거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얼마 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AI 휴머노이드 네 이름도 휴머노이드 네 휴머노이드 보신가요? 아 이거 되게 네, 어렵죠. 그 수식의 어제 예 발음 잘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그 소식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었는데 그쵸. 네. 삼성전자는 거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 무근이에요. 말을 안 하고 있죠. 아니요, 항상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네. 선을 그었다고요? 네. 사실 무근이라는 게 삼성전자의 공식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되고 팩트체크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정부도 미래 산업으로서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이번에 상장을 하지만 네. 네. 우리 그 산업의 한 축을 갖고 갈 미래 핵심 산업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봐야 되고 분야별로 있어서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로봇 분야가 어딘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분야 로봇 같은 경우는 가격 문제 때문에 중국산 로봇들이 국내에서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요. 네. 네. 우리 한국산 로봇들이 진출할 수 있는 로봇, 뭐 특수산업이라든지 협동 로봇 분야에서도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뭔지는 따져보고 투자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자, 따져봐야 한다. 우리 또 김대중 자, 너무 창문을 띄워줬나요? 아니요, 아니요. 네. 어제도 사실 저희가 로봇이 얘기할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좀 갖긴 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물론 지분 가지고 있죠. 네. 삼성은 지분 투자를 한 상태고 그쵸. 네. 콜옵션 행사하면 절반 이상 대주주가 될 수도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팩트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얼마 전에 나왔던 반도체 공정의 AI 로봇을 네. 한다. 그거는 공식적인 입장이 사실 부분입니다.
자, 투자자 네.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밸류를 많이 얘기합니다. 아, 근데 2차 전지 이후로 이제 밸류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죠. 네. 거품은 꺼지고 나서야 그게 거품인 줄 알았다. 파월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시장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그래서 주가가 네. 올라갈 때는 밸류를 따지기보다는 네. 성장성을 가지고 이제 접근해야 되는데요. 성장성. 네. 로봇주에 대한 전반의 상황을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 10월에 그 두산의 두산 로보틱스 상장 예정이죠. 그렇죠. 다음 주에 수요일씩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일인가요? 개인 투자자들 공모를 시작하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만 중반대에서 네, 결정될 것 같은데 10월 상장 때까지는 로봇주의 시세가 연동해서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의 대장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그렇죠. 최근 주가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16만 원 전으로 해서 강하게 받쳐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순환매가 나타납니다. 후발주로의 주가 움직임이 오늘 대동 같은 경우에도 로봇 관련 이슈로 해서 주가 상승하고 있죠. 전형적인 이 흐름에서의 대장주가 쉬는 과정에서 후발주들이 주가를 부양시키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장주로의 다시 재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주의 순환 흐름에 대해서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기 되는 시점까지의 네. 주가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많이 얘기하죠. 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테마는 인공지능, 자율주행, 통신, 사물인터넷입니다. 네. 이 네 가지가 포함됐을 때 뭐가 나타날까요? 뭐가 나타날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로봇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이 산업이 다 총집화된 상태에서의 로봇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 테마, 로봇 관련 종목들은 잠깐 쉴 수는 있을 겁니다. 네. 하지만 궁극으로 오래 갈 수 있는 테마성 재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에서의 주가, 업종, 섹터의 부분이라고 저는 네. 우리 김지호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잘 제일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 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 큰 틀에서는 저도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뭐 쉽게 고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데 아주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순환매도 돌 것 같고 그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맥락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지금 로봇 관련 ETF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대로 자금 공급이 되면서 로보틱 두산 로보틱 상장을 앞두고 뭔가 바람이 불고 있단 말이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오면 그러면 지금 유동 주식 수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총이 3조란 말이죠. 네. 근데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가 들어와서 시총 한 2조 정도 만들어 버리면 ETF가 자산 분배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시총 비중에 따라서 다시 재분배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디로 수급이 들어가고 어디로 빠질지는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히 대형주들의 수급은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의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 특히 ETF와 관련된 그 기계적인 패시브 수급이 바뀔 가능성에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자꾸 착각하는 게 저처럼 어렸을 때 로봇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는 네. 휴머노이드 로봇만이 로봇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그러면 근데 원래 제대로 일을 하는 로봇은 그냥 팔 하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서비스 자체가 로봇일 수도 있고 로봇의 정의는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정의하는 순간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사람의 형태로 해서 뭔가 사람처럼 해야 될 것 같은. 근데 그렇게 되면 그 구체 관절이 다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 구체 관절 움직일 만큼의 감속기와 모터를 다 집어넣어야 되는 그 로봇이 과연 효율적으로 꼭 일을 해야 될 수 있을까라는 걸 반추하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 그 얘기 나왔을 때부터 아 이건 거짓말이다 네.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로봇계? 로봇계가 그 라인에 들어가서 도대체 뭘 할 겁니까? 뭐 멍멍하겠죠. 위험해요. 여기 멍멍. 뭐 냄새가 뭐가 났어요. 테슬라 옷이 1억에 판매한다잖아요. 뭐 귀엽게 뭐 이렇게 애완 로봇도 할 수도 있고. 왜 예전에 뭐 있었잖아요. 애완 로봇. 네. 갑자기 기미 빠져서. 죄송합니다. 네. 아 너무 심각하게 막 이렇게 열띤 네.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어쨌든 뭐 잘 쿨다운 시켜줘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로봇 시장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시장 성장은 분명하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과연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기업이 원래부터 잘하고 있던 현대중공업, 현대차,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이길 수 있느냐?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결국 로봇도 그들만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장기적으로는 높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잔치를 즐기되 장기적으로는 대형주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형주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라는 김종효 교수님의 반대로 중소형주 테마가 어제부터 대동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네. 하창원 교수님, 이거는 괜찮아요? 대동.
대동 지금 다들 대동 단결해가지고 크게 움직인다 막 하면서 막 사고 싶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아, 그러니까 대동이 사실은 뭐 이제 실적도 나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본업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쁜 흐름도 아니었고 연내 이제 자율주행 레벨 3도 공개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다양한 모멘텀이 있네요. 네, 연초부터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 사실상 이제 요 이제 하반기에는 뭐 자율주행으로도 어느 정도 엮일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연초부터 요쪽도 로봇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좀 강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벤트로 일단은 이 이슈로는 저는 좀 충분히 올랐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뭐 농기계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레벨 4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농기계 쪽에서 이제 대장주도 지금 존디어도 3단계가 오픈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4단계는 아직 없어요. 그 부분에서 쫓아가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선 정말 빠르고요. 또 북미에선 3대장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이런 이 브랜드력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뭐 앞으로의 성장성은 전 뛰어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이슈로는 좀 네.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 안 줘도 됩니까? 네, 잠깐. 네. 아, 잠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존디어가 처음에 그 이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그 트랙터가 어떤 트랙터였는지를 제가 한 2년 전 자료를 한번 반추해 보면 트랙터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트랙터가 처음부터 여러 가지 씨를 한꺼번에 넣습니다. 원래 보통 트랙터가 한 가지 이 볍씨면 볍씨 뭐 어떤 뭐 밭에 들어가는 그런 밭에 뭐 여러 가지 작물에 씨면 한 가지만 가져가게 되는데 그 스마트 트랙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실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10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가면서 이게 형질을 파악해서 이 형질에 가장 잘 맞는 작물을 심습니다. 근데 그거 수확할 때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그건 또 로봇이 알아서 하죠. 아, 그래요? 알아서 네. 수확해요? 네. 오, 그거까지 해주면 땡큐죠.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로봇들을 만들어 가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과연 대동과 TIM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네. 그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서 누구에 확보할 건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AI와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테마주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더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네. 그 DB를 어느 정도의 가격에 얼마만큼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뭐 일종의 의료의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속도를 보면 약간은 조금 과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담감은 들어서 네. 농업을 포함한 전체 AI나 로봇 쪽에선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